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겠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몇 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그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주제로 결론을 맺었죠. 자, 거기서 술이라는 문제는 강조했다시피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나 건강이나 덕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보다 훨씬 원초적인 원리가 그 명령 속에 담아져 있는데, 누구의 지배 아래 삶을 두느냐의 싸움이에요. 충만이라는 개념, 취한다는 개념은 누구의 지배 아래 내 삶을 두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에도 양도되거나 이양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고백의 차원으로서 술 취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는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특별히 이제 사회에 막 발을 디딘 그 초보자들에게는 그 마주하는 현실이 늘 어리둥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그런 현장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심지를 매일 새롭게 도두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 거센 바람 앞에 꺼져버리는 촛불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 21절을 좀 볼까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원문을 보니까 오래된 그 사본에는 이 말이 이렇게 쓰여지질 않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경외함과 두려움은 조금 다르죠. 우리말 개역개정 번역은 사실 조금 살짝 부드럽게 좀 의역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원래 뜻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봐도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은 많이 성경에서 봤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그렇게 만나본 기억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경외함이 낫지. 왜 자꾸 원문의 의도인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이것이 맞다고 할까? 예, 이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끝날에 마주하면 최종적인 심판권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들님이신 그리스도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종적 심판날의 마지막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외함은 물론이지만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서가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 어쩌면 가장 심각한 죄,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전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마지막 시간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항상 그 인식을 가지고 삽니까? 근데 오늘 현대 교회는 회개, 심판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현대와는 어울리지 않다. 안 그래도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뭐 교회 와서까지 그런 소리를 퍼붓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느 유명한 신학자인데 당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뜻밖의 아주 원초적인 대답을 했어요. 또 지옥 갈까 봐요. 그 신앙이에요?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죠.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복음도 마일드해졌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애들로 말하려고 하고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교회에서. 근데 누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따라가요? 여름에 입시가 코앞인데. 근데 저는 아예 대학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취직해서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고생 덜어드려야지 이런 생각에 그냥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입시 준비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따라갔는데 딱 고3이 저하고 두 명이더라고요. 한 명은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걔는 운명적으로 와야 돼요. 참 목사의 아들로 산다는 게 참 그래요. 그런데 저녁 예배가 됐는데 비가 장대비가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마이크 시스템도 뭐 엉망인데다가 그 양철 지붕에 막 비가 때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뭔 소리인지도 안 들리는데 웬 설교는 또 그렇게 길게 하는지 강원도에서 오신 어느 전도사님인데 내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탁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지옥 가셨을까? 그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도 뭐 생각이 늘 유치했으니까. 그래서 숙소로 들어간 강사 목사님을 이제 전사님을 찾아가서 비가 퍼붓는데 니고데모처럼 문을 두들겼죠. 눈이 둥그려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세워놓고 왜 왔냐 밤에. 그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었는데 내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8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지옥 가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직선적으로 물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왜 애가 와서 좀 그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애둘러 가지고 이렇게 좀 위로 겸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딱 한마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꿨어요. 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면서 할 일이 분명해졌구나.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안 생기도록 복음을 그때는 뭐 목사 선교사 이런 생각도 없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격하게 두려움이 없어질수록 우리의 복음은 어쩌면 더 단호해지고 선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세상 사람들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 다른 공동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가 이 두려움이, 경건한 두려움이 상실된 데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왜? 그리스도에게 최종적 심판권이 있기 때문에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복종이라는 개념이 요즘 시대에 맞는 개념일까요? 안 맞는 개념일까요? 안 맞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 군대 말고는, 요즘 군대에서도 이런 표현을 잘, 저희 때는 뭐 이런 아류의 수사원들이 군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뭐 군대 말로. 뭐 하라면 하지.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잖아요, 우리, 그죠? 예, 설교 용어로는 적절치 않아서 제가 삑 소리를 냈지만, 뭐뭐 하라면 하지. 이런 문화가 이제 군대 문화였는데, 요즘은 군에서도 이 복종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원리적 의미에서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배역의 차원에서, 배역의 차원에서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풀어갈 텐데, 고대 시대의 문화를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대상이, 공동체가 누구냐? 아내들이요,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그리고 6장까지 넘어가면 이제 자녀들, 부모들, 주인과 종, 이게 인간의 3대 기초죠. 인간관계의 3대 기초.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요즘 개념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젊은이들 입장에서 어렵겠죠. 근데 사실은 양태만 달랐지 경제의 권력 구조를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은 여전히 존재해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의 3대 기초의 관계를 어디에 얹어놓고 있느냐? 특별히 이 부부관계를 어디에 얹어놓고 있느냐? 자, 우선 21절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카이즘 구조에 의해서 33절을 건너가 보십시다.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여기 보시면 사랑 그리고 존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앞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관계의 문제를 이런 구조로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뭘로 시작해요? 두려움과 복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두 번째는 마지막 말미에는 사랑과 존경의 구조 안에다가 무슨 관계를 집어넣었어요? 부부관계를 집어넣었어요. 다시요. 다시요. 자,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어떤 분은 너무 열중해서 지금 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 예. 자, 처음에는 두려움과 복종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존경과 사랑의 구조 안에 무슨 관계를 집어넣고 설명을 한다고요? 부부관계를 집어넣고 설명을 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부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십시다. 아내들이여, 22절입니다. 남편에게 또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너무너무 깊게 담아져 있습니다. 우선 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몸.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요. 무슨 관계를 통해서? 예,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큰 비밀이에요. 큰 비밀. 자, 오늘 이 본문이 왜 몸으로 설명을 했을까? 대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야, 너희는 뭐 내세 얘기밖에 할 게 없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리얼리티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만큼 리얼리티 현장이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큼 리얼리티가 어디 있어요? 현실이 어디 있어요? 주종의 관계만큼, 이건 우리 사회 관계 속의 일상이거든요. 그 관계만큼 현실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뜻밖에도 내세 이야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일상과 지금을 강조합니다. 요즘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가운데 진행되는 우리 교회 저녁예배 강회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 저녁예배 있는 건 아세요? 네, 저녁예배가 있어요. 네. 청년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요즘 그 에스더서라는 책을 강의합니다. 근데 그 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면 저녁예배 나오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책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성경책인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런 거죠. 독도는 굳이 우리 땅이라고 해야 될 필요가 사실 있나요, 없나요? 없죠. 독도를 얘기할 때는 누구네 땅인 걸 전제로 우리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전제로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굳이 이 땅은 우리 대한민국 땅인데 이루고 설명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와 같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언어나 주제나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의 시간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리고 역사의 운영과 경영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물론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 이야기고 국제 간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그 책보다 리얼리티를 살려서 소개한 책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담아낸 책인데 그 원초적 현장이 부부의 현장이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고 주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3대 원초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 방식을 오늘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보시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돼요? 머리가 돼요. 자, 앞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남자는 무슨 역할을 맡았어요? 머리 역할을 맡은 거예요. 누구의? 아내의. 이거는 하나의 유비란 말, 비유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머리라는 말이 아니고 비유를 한 거예요. 뭘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장치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자녀 출산에만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녀 각각 엔조이하는 관계로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적인 의미도 당연히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는가, 어떻게 몸인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가 이런 복음적 원리를 그 속에 감춰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부족한 점을 여자들의 섬세함으로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정도로만 편견적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 이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더 깊은 근거가 뭐냐면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목회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 예배당을 증축하자니 또 건축하자니 경제도 어려운데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교인들도 그 목사님을 다 지지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내 되는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우리 그러지 말고 부목사님을 한 분 정해서 분리개척해서 내보낼 게 아니라 우리가 개척을 해서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는 방식이 교회 미래와 향후 모든 과정 속에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사모님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이 사모님이 곰곰이 그 목사님의 눈을 쳐다보다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 아내가 반대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혼자 개척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럼 나 혼자 할게 그러고 갈라설 수도 없고 그 포기를 한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얼핏 그때 그 생각이 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두세 번인가 서너 번 대화를 했대요. 생각이 나서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당신 그때 왜 내 개척하자는데 이렇게 반대를 했어? 고생할까 봐 그랬지?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웃으면서 당신 나랑 그렇게 살았는데도 나를 그렇게밖에 못 봤냐고. 그럼 왜 반대했는데? 그랬더니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그때 내가 당신을 볼 때 당신의 언어나 태도나 표현 속에 당신이 너무 자신감 있어 해서 그게 두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내심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 줄 몰랐대요. 본인이. 그러면서 어떤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 얘기인데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자기도 그때까지는 돕는 배필이 앞서 말한 그런 정도의 범주가 돕는 배필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을 놓고 그 이후에 꾸준히 기도하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문제구나. 그냥 보조적 역할과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많은 아내분들이 또 이제 아내가 될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아내를 성경에서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다 하니까 그저 자기 보조기능 정도로 아니에요. 아내도 동등하게 성경에는 어디에도 남녀의 가치를 열등하다 하등하다 규정한 적이 없어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습이고 문화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적 돕는 배필의 기준은 그 사모님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길이구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남자분들도 앞으로든 현재이든 아내를 그런 관점에서 대해야 됩니다. 아주 공경하면서 동등하게. 그것이 정상적인 태도예요. 오늘 보세요.
23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 그러니까 왜 두 번째는 몸의 구주라고 했을까요? 몸이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몸과 대비되는 게 여기서 뭐죠?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기능은 뭐예요? 머리의 기능은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무한대의 책임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느 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장관이 참 민주화 운동을 하느라고 그 대통령 밑에서 엄청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 무슨 학교 문제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뭐 이분은 밖에 돌아다니라고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실지 알고 보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자녀의 이제 미래를 생각한다고 저지른 짓이에요. 근데 결국 그게 나중에 장관 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밝혀지니까 바로 사표를 내면서 참 속상하고 억울할 법한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마누라를 둬가지고 원망도 할 법한데 아, 그 후에 이분의 태도가 참 많은 분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감동스러웠어요. 아내 잘못 없습니다. 가정의 모든 마지막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남자는 왜 머리의 역할을 맡겼는지 아세요? 지배하고 군림하라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은 누구냐 하면 여자 핑계를 대고 여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여성이 하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남성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부부관계가 조금 뭐 현대적으로 달라져서 통장도 따로 쓰고, 뭐, 전부 따로따로 다 뭐, 재산 정리도 해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네가 잘못된 거니까 그건 네가 책임져. 점점 이런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부부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몸, 원바디예요. 그 여기서 몸으로 표시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머리가 여기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공격을 해요? 예? 그러면 그 결정과 판단을 머리가 해줍니다. 그러면 머리가 에이, 이 손 한번 다쳐봐. 내비둘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게 한 몸의 유기적 생리면 본능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자동 반사적으로 모든 기능이 다 그 약해서 공격받는 부분을 디펜스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머리가 해야 되는 본능적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몸을 비유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 거죠. 그걸 가장 잘 드러내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관계가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부부관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부부관계는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훈련할 수 있는 미셔널 현장이에요.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모든 결론이 미셔널로 끝나더라. 예, 맞습니다. 예. 일터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모두가 미셔널 현장이에요. 선교적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배우는 하나님의 스토리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과연 우리의 부부관계 또 우리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우리의 주종의 관계 속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무 스토리가 없는 그런 공동체는 그냥 하나의 그 생산수단밖에 안 돼요. 그럼 굉장히 그 인생 자체가 가난하고 슬픈 거죠.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탁 전쟁이 발발됐을 때 그 유발 하라리라는 유명한 학자 있죠? 젊은 분인데 그분이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푸틴은 졌다. 이미 푸틴은 졌다. 이유가 기가 막혀요. 딱 양자간의 전쟁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들 국가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러시아는 영토를 빼앗고 자원을 확보하는 싸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보도되는 뉴스를 본 게 사실이에요. 언제나 역사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역사가 승리를 한다. 그것은 단지 국가 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부부관계. 어느 부부가 위기를 비껴가는 부부가 있을 수 있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도 가슴앓이가 심한 부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과 그 모진 시련 속에서 저도요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부부 상담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러면 제 목구멍에서 아 이걸 어떻게 살라 그러나 싶을 정도의 가혹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응? 특별히 그 폭력적이고 술을 끊지 못하고 중독을 끊지 못해서 평생 아내에게 모진 세월을 안겨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목사 이전에 한 남자로서 이걸 어떻게 그냥 버티고 살라 그러나 이건 양심이자 네 딸이면 너 그러겠냐? 아니요 못 그럴 것 같아요. 야 그냥 헤어져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부관계 속에 부모자식관계 속에 주종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담아내고자 하는 그 경의가 너무너무 어마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 크다라는 말은 우리의 지식의 이해의 한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깨달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우리 인간의 헤아림으로 가능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놀랍게도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쭉 얘기해놓고 이 부부관계 속에 진작 정말 드러내고 싶은 게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리얼리티가 있나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드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대한 러브 스토리요, 웨딩 스토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망가진 가정이 계시록에 가서 어린 양과 혼인 잔치의 회복으로 끝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이 베풀어졌던 현장이 중단된 결혼 잔치였어요. 잔치인데 잔치가 끊어진 현장이었어요. 예? 이제 거기에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그 잔치를 다시 되돌려 놓음으로써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거기에 만든 포도주는 무슨 의미였다고요? 내가 어떻게 내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전체 얼개를 보면 전부 하나님의 웨딩 스토리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또 결혼을 꿈꾸는 그 이상의 그림 속에 깊은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